제 책의 첫 번째 장 이름이 내 인생의 보물 찾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하수는 남을 연구하고 고수는 나를 연구한다 그래. 근데 자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남에 대해서는 귀신들이야 다. 저놈은 언제 뭐 다 알아. 근데 지는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남보다 못하는 걸 열심히 살다 죽어요. 그러니까 바보죠 바보. 남보다 못하는 걸 열심히 살면 100% 집니다. 그죠? 네, 모차르트가 살리에르가 모차르트 이길 수 있겠어요? 택도 없어. 원래 재능하고 노력의 싸움 누가 이겨요? 재능 있는 사람하고 노력하는 사람 싸움 누가 이겨? 우리 엄마는 그랬어요.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 살아보니까 나이 50대니까 다 알아. 노력하면 대부분 안 돼요. 그죠? 노력하면 돼요? 그건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남보다 못하는 걸 노력할 거는 바보라는 거예요. 남보다 뛰어난 점이 있어요. 나한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그게 업이에요. 업. 영어로 미션이죠. 인도 말로 카르마라는 건데 업에다가 노력을 하는 거지. 쓸데없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한국을 망친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전과목 평균이에요. 그거는 표현이 안 돼. 전과목 평균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게 말이 되나. 나도 그걸로 당한 사람이지. 어? 저도 학교 좋은 데 다녔지만은 맨날 전과목 평균에 시달렸어. 그게 생각하면 돌이켜보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었는지. 전 국민이 이렇게 우수한 민족을 멍청이 만든 대표적인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나라 한 과목만 잘하는 천재가 다 죽었어요. 대학을 못 가고선 한 과목 잘하면 안 돼. 업은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라 그래요. 데피니션이. 직은 뭐예요? 명함이고 타이틀이고 잡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난 명함부터 줘요. 명함 안 주면 아 이놈은 실업자구나 그래. 명함 딱 보고 센 사람이 형님 그러고 별볼 없으면 먼저 밥이나 먹읍시다 이러고.